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모아 모아서 성심성의껏 알려드립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 출동합니다.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으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종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1,079명이 신규 확진됐고 현재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재택치료 중이며 오미크론 확산이 가지고 온 또 다른 위기, 대한민국 혈액수급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혈액수급 상황은 어떤지 이춘함이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적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10분이고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루의 업무를 준비할 시간인데 상당히 분주합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조제, 보존해서 지역의 병원으로 공급하는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 오전 9시 보유한 혈액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상당히 바쁘신데요. 지금 무슨 작업 중이신 거예요? 출고 작업 중입니다. 아, 이 혈액들이 전부 다 네. 나가는 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네.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학병원 내지 개인병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야말로 생명을 살려주는 귀한 혈액입니다. 네, 너무 귀하죠. 어제 신해요. 사장님요. 홍성 서사는 겁니다. 지금 이 혈액들이 전부 다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혈액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명감도 있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 돼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혈액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도래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일조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혈액 출고 작업. 이제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생명을 살릴 희망을 가득 싣고 혈액 공급 차량이 혈액원을 떠나면 다시 썰렁해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혈액원의 곳간, 혈액 창고입니다. 바깥은 이제 봄이 찾아왔는데 이 안에는 아직도 겨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은 그 혈액별로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1 내지 6도씨에서 보관하고 있고 혈장은 영하 20도씨 이하, 혈소판 같은 경우는 20에서 24도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혈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는 혈액.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침에 공급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비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리고 동절기 방학 영향으로 헌혈이 좀 줄어들었고 특히나 O형, A형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혈액의 약 70% 정도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혈액형 불균형도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제 같은 기간 헌혈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지난 2월 25일 기준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2.81로 경계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비상사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혈액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혈액량이 부족할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혈액은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상시 보유해야 되는데 올해의 적정 보유량은 2일에서 3일분을 넘나들 정도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이 연기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긴급하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원장님은 헌혈을 많이 하시겠어요? 네, 저도 아주 많이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7회까지 헌혈을 했습니다. 만 69세까지는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50회 금장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포터님은 헌혈 해보셨나요? 저는 헌혈한 지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로 헌혈버스가 와서 한번 네. 했었고 또 군대 있을 때 했었고 그 이후에 모임에서 한번 했었고 저희 혈액원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헌혈버스를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헌혈은 헌혈의 집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혈액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쁘신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 헌혈. 여러분, 헌혈 참여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혈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가까운 헌혈의 집 위치를 저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헌혈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대전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거리로 출동했습니다. 시민들은 헌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했는데 조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냥 생각이 없어요. 대전에는 모두 6곳의 헌혈의 집이 있는데요. 거리는 시민들로 북적였지만 헌혈의 집은 인기척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에 몇 분 정도 헌혈을 하시나요? 저희가 헌혈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평일날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확산 이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후에는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로 반 정도로 혈액이 감소한 것 같아요.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헌혈의 집을 찾는 발걸음이 크게 줄어든 현실. 사실 제가 네 번째 헌혈을 하기 위해서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헌혈 전 전자문지도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선생님, 예, 예. 제가 자가문진을 하고 왔는데요. 네네네. 다른 거는 다 이상이 없는데, 예, 예. 사실 제가 이럴 때부터 탈모증 약을 복용 중이거든요. 아, 예. 어이구요.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죄송한데, 탈모증 약은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거든요. 태아에 주신 약물이 뭐 여드름 치료약이라든지 탈모증 약이라든지 이것은 체혈 금지 약물에 포함돼요. 그런 경우는 헌혈이 좀 안 되시고요. 헌혈하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헌혈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비록 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헌혈이 불가능했지만 씩씩하게 헌혈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복용하는 약도 없고요. 혈압, 맥박도 정상이어서 헌혈이 가능했는데요. 혈액의 모든 성분을 체혈하는 전혈을 선택했습니다. 전혈은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체혈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필요합니다. 방금 이제 헌혈이 끝났습니다. 네네. 헌혈 예전에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네네. 진짜 친한 선배인데 친척이 아프셔서 제가 헌혈증을 드리려고 오늘 헌혈하러 왔는데 되게 아프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서 빨리 케어하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주시죠. 제 헌혈증 받고 빨리 힘내서 캐치하시길 바랄게요. 코로나 시국에 헌혈하기 불안하신가요? 헌혈에 사용하는 체혈 용품은 모두 무균 처리 후 사용하고요. 철저한 방역과 소독은 필수. 안심하시고 헌혈의 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헌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필요라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할 수가 없어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현장에서는 헌혈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우리는 헌혈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헌혈에 필요한 시간은 20분 남짓. 커피 한 잔 마시는 짧은 순간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숭고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부이자 선행. 우리의 헌혈로 텅 빈 혈액 창고가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